有給休暇の取り方だけ一人前なんだから。いや、とにかくね、今すぐお客様のうちに謝りに行ってきて。これお詫びの品、わかった？はい。一人じゃまずいよな。あ、私が行きます。おお、坂巻くん。君だったら人当たりもいいし。じゃあ頼んだ。はい。すいません。おお、行くか。そうなんだ、坂巻くんは。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これ、本当につまらないものなんですが、どうか。そう、わかりました。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まあそう、気にすんなって。落ち込むなよ。あのさ、今日終わったら一緒に飯でもどう？ねえ。いや、なんでもない。食べたくない。どうしたの？何の仕事？これ？今度の特集はね、働く女性の子育てについて。へえ、いいね、お母さん頭良くて。何言ってるの？仕事辞めちゃおっかな。やめてどうするの？なんかしたいことあるの？ないよ、そんなの。分かってます。仕事辞めたからって何があるわけじゃないってことぐらい。すいません、つまんない娘で。智子、お母さんそんなことじゃね。Thank you.
어때? 어디? 색깔도 예쁘고 디자인도 좋지 않아? 이건 어때? 이것도 예쁘지 않아? 韓国語だ. 도대체 뭐? 懐かしいな. 何が? 何? 結構身近っていうかさ 近所見ると近いし 売り場の製品でも メイドインコリアって結構ありますよね。うん、まあそうだね。でもなんでともこちゃん急に韓国のこと。うん、香港で素敵な韓国の男の子と出会ったんだよね。え、何それ。そんなんじゃないんですけど、助けてもらってそしたら日本帰ってきてなんかいろんなものが目に留まるっていうか、そういうのありません？ありますよね。うん、これわかるわかる。ありますよね。今まで全然気になんなかったのに なんか目に留まるんですよね。今私日本の印象悪くしたかも。なんかしたの？犯人と間違えたし。犯人？誰かさんのせいですいません。あ、私 잠깐만요。 김지훈, 형, 오랜만이에요. 아, 잘 마실게요. 그래, 어땠냐, 홍콩은? 예, 좋았어요. 영화도 많이 보고요. 야, 좋았겠다. 카메라 가지고 왔었지? 뭐 좀 많이 찍어왔어? 예, 뭐 찍긴 찍었는데. 자식, 무슨 말이 그래? 저, 그게요. 이제 영화 그만두려고요. 그만두다니? 왜? 다른 놈도 아니고 너처럼 재능 있는 녀석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뭘요. 요즘 능력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하지만 왜? 하긴 안동인데 오죽하시겠냐. 영화감독 말만 나와도 기절하시겠지. 그렇죠, 뭐. 친구와 모먼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위력과 모먼트에 대해서 배운 후에 우리는 구조부재의 내부에 대한 힘과 모먼트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힘과 모먼트가 구조부재를 지탱시키고 일찍 왔네?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냐? 뭘? 뭔데? 또 그러면 진로 문제? 아휴, 귀신이 따로 없네. 우리가 그냥 친구냐, 임마? 그래. 이젠 영화에 미련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그렇지. 참, 너 매일 온 것 같더라. 그래? 고맙다. 어? 일본어네? 그래?
뭐라고 쓴 거냐? 누가 보낸 거지? 기다려봐. 이건 아주 간만에 봤더니 뭔 소린지. 안녕하세요. 토목고입니다. 같은 지자의 토목고입니다. 홍콩에서는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서 메일을 보냅니다. 일본어밖에 못해서 미안해요. 영화 촬영은 재미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었고요. 영화 잘 되길 빕니다. 그럼. 야,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봐. 뭘? 토목고가 누구야, 임마? 아, 몰라. 왜 그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고 있어? 왔어? 어서 와. 뭐야? 좀 반갑게 맞아주면 안 돼? 호랍이 냄새 팍팍 나는 방에 어여쁜 동생님이 납치하는데 말이야. 야, 그럼. 기뻐, 기뻐. 아, 야, 이게 다 뭐야? 어? 카레네? 맛있겠다, 어? 오빠는 또? 지훈 오빠도 마찬가지야. 아유, 늘 고마울 뿐입니다. 알면 됐어. 아, 대학생활 어때? 그냥 그저 그래. 근데 아직도 난 네가 대학생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 무슨 뜻이야? 아니, 나한텐 아직도 넌 마냥 어린애같이 느껴진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난 이제 엄연히 숙녀라고. 다 큰 어른이라고. 얼마나 잘나가는데 인기도 많고. 하나도 안 웃기니까 웃지 마. 나 우리 안 할래. 아, 혜진아. 아, 그러지 말고 해주라. 어? 어떡할까? 아, 좀 해주라. 그런 거 싶겠어. 알았어. ありがとう。日本に留学に行っていたことのある友達に訳してもらってます。へえ。香港でのことは大丈夫、気にしてないです。こちらこそです。ちょっと日本語変。ファッションデザインの仕事頑張ってください。いつかトモコのデザインした服が見てみたいです。지훈패션디자이너메일ありがとう。私はあなたに嘘をついていました。私はファッションデザイナーなんかじゃありません。ただのデパートで働いている何の取り柄も才能もない女の子です。本当にごめんなさい。거짓말을했다。이제어떡할래。에이、차라리잘됐다。기왕이렇게된거관둬버려。준비됐지？어？부탁한다。그래。거짓말은저도했습니다。전영화감독이아닙니다。영화감독은제꿈입니다。
하지만 포기했습니다.